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1일 음력으로는 이민년 4월 초하루 일요일이 오시다 일요일 아침에 오대산에 일기와 기운은 화창하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5월 1일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며 5월 8일이 부처님 모신 날 봉축일이며 또한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공문 주제는 만물이 생동하는 달이기 때문에 생명사상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이냐?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만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오대산에 있는 무명초까지 풀잎까지 벌레까지 모든 준동합량하는 이러한 것이 생명의 사상인데 이것이 올바로 생명사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대로 근래에 들어와서는 화마위에 내서 기후위기와 또 인류는 전쟁위기 그 외에 갖가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태어날 때부터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병마와 또 여러가지 사건 사고 근래는 에동해안에 울진군에 산불이 나는데 과거의 산불과 틀려서 이 산불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최근에 한번 울진군 그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만은 213시간이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산불이라고 그러는데, 무려 발생한 지한 달이 되는 그러한 오랜 화마가 휩쓸고 온 그곳에 집이 다 타버려가지고 임시주택에서 거주하는 할머니가 제네바 밭에서 봄냉이를 캐고 콩을 심는 것을 보고 참 구경을 하면서 생명이라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냉이를, 봄냉이를 캐고 있는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까만 숲에서 작은 노량 제비꽃이 유대, 유독 아주 눈에 띄었는데 뿌리가 따지 않는 이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거친 땅을 뚫고 나와 봄을 맞이하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봄을 찾는 산수이라든지 매화라든지 개나리가 여느 때처럼 피었는데 사상 최대의 화마가 앓힌 상처를 그 생명체를 보고 다시 한번 나는 느끼고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하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6년 고행을 하셔서 성불을 하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달이 바로 양력으로는 5월 8일이며, 음력으로 4월 초파리로 옵시다 이러한 산냉이라든지 산수이라든지 이러한 식물과 생물을 보고 또 금강년에서 흐르는 이러한 물속에서 산천의 열목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 다같이 한번 생명사상의 귀중함을 한번 느끼고 자비사상과 이웃을 돕고 또 우주를 지키고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인류를 구제하는 이러한 원력을 세우는 달이 바로 4월 초파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우 각성하고 깨달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문인이 봄날의 소막이라는 그런 글귀를 내가 적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산의 뜨거운 불길이 뇌성병력 요동치고 하늘로 치솟는 붉은 화염에 은하마저 말라버렸다. 하다한 가시던 불이야 태워버려도 그만이지만 고고한 동해바다를 지키는 소나무 백년 가지가 너무도 애석하구나. 사람이 불러일으킨 자연의 위력은 고스란히 사람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바람이 잦아들고 고마운 비가 시원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우리가 지금 우주를 점령하고 첨단과학으로 21세기에 이러한 첨단과학 시대도 역시 결국 자연이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가 좀 와야 됩니다. 죽은 풀엔 생기가 없다고 봄빛은 타버린 이곳을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것을 자연도 사람도 소생해야 된다는 이에 마땅한 봄날에 이러한 검게 타버린 이러한 그 화마가 삼킨, 삼킨 이런 광경을 보고 또 근래에 들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광경을 보고 삶이 무엇인지 생이 무엇인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야말로 인류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기들을 쏟아붓고 수많은 그러한 인명을 살상하는 이러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막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막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에, 권력의 욕망에, 돈의 욕망에 이렇게 매말라가는 이러한 것을 보시고.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 오천만 국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생명 사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읽고이고 이웃 산이나 이웃 주변에 적은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꽃한 송이라도 피우면서 나의 마음과 정성과 이런 것을 부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여비 여러분들이 그 혹독한 그러한 화마를 막아내는 감노의담비가 되어서 자비한 마음으로 이 우주를 감싸는 그런 기운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덕경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한자가 곧 부자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삶에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주인류가 첨단과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 발전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웃나라를 무자비하게 침공해서 우크라나의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엔이나 또 EU나 나토에서 막으려는 노력도 하시겠지만 이것을 막지 못하는 이러한 권력 이러한 살상 미물까지도 우리가 도와주고 살게끔 방생을 해야 될 것인데 일부러 첨단 과학 무기로 살상을 하고 죽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이제 곧 마스크를 해지한다는 그런 방송이 들기도 하고 뉴스서 들립니다만 2년 1개월 동안 757일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인류가 지금 고생하고 있고 우리 5천만 국민도 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누가 일부러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류 자신이 만드는 것이며, 인류 자신이 자초한 그러한 팬데믹 상황이 지금 엔더무기로 끝날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다른 비언이 변종에 이러한 바이러스가 표출할 아, 것이다. 다른 블랙스완이 출현할 것이다. 다른 외람의 달에서 코풀소를 만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학자들과 과학자들, 의료과학자들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처님 오신 날은 봉축표가 새로운 희망이 꼽히는 일상으로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상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일상에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류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생명사상에 대한, 자비사상에 대한, 부처님의 사상에 대한 이러한 사상이 증위가 되고 발전할 때, 인류 평화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할 때, 내 자신이 평안해질 뿐 아니라 내 가족이 평안해지고, 그 지역이 평안해지고, 그 국가가 평안해지고 온 우주 인류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탓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부터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원력과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족한 자가 곧 부자다. 그 만족한 우주 자연의 생태 환경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리한 발전과 과학과 파괴로 인해서 지금 이 기후 위기를 만들었고, 그 위, 기후 위기에 의해서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 왔고, 수많은 그러한 생명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생태가 열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 상황이고, 또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환경을 지키고, 자극이 마음을 지키고, 자족하고, 지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오크로나의 전쟁 같은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이 사는 우주 인류가 불안해하고, 그 훌륭한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일상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이고, 그곳의 변이 변종 같은 혹독한 바이러스에 해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만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신을 받았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였습니까? 그기자회는은 생명 사상에 대한... 자연횡태 사상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내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생료병사와 성주괴공과 어묵동정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성제로부터 시작하여 중생들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외치시고 천상, 천하, 이와 독전이란 이런 말씀을 나누시며 그 깨달음을 포효하는 그런 성인이 바로 서가머니 부처님이신 것입니다. 흑호 이민연, 잔혹한 4월을 지내고 5월달에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천진날,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만물이 생동하는 5월달을 맞아요.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적은 미물이나 식물까지도 생명사상에 대한 귀중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시면서, 속히 또 러시아로 인해서 우크라의 이나 전쟁이 종식되어 수많은 인류와 거기에 첨단 과학의 변기론에서 죽어가는 이런 생명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거기에 자비의 손길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에 풀한 폭이 나무 하나라도 결국 산불도 그러한 인간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진해 주는 한달 되기를 진심으로 오대산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시청하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올한달 동안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공부 법문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 분하 십시오.